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 오로라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03983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오후 3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로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100억대에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 수요 지분은 46%로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요.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디자인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 캐릭터 완고를 상품화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조금 코로나 때문인지 조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조금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재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터디의 그 핑크퐁 아기상어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이 아기상어 그 지정재산권 이것을 활용한 완고들을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아기상어 테마에서는 3등 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등은 삼성출판사, 2등은 톱박스코리아, 3등이 이제 오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오로라가 그런 이 핑크퐁, 아기상어 테마로 어떻게 상승을 했었는지 봅시다. 2019년도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핑크퐁이 좀잘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기상어가 이때 아마 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오로라가 상한가도 칠줄 압니다. 19년 1월에 상한가도 쳤었어요. 물론 이렇게 윗꼬리가 굉장히 잦습니다. 윗꼬리가 굉장히 많고 깁니다. 굉장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19년도에도 그 아기상어 테마로 해서 꽤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도 이제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실제로 미국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을 한다고 약간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한 그 아기상어 이 아기상어라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요것이 아주 히트를 더 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오로라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는 아직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확정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설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은 뭐 물론 삼성 출판사 상한가 갈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윗꼬리 항상. 오로라는 윗꼬리 전문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한가 지금 딱한번 봤습니다. 상한가 딱한 번. 19년도에. 19년도 요때 상한가 한번 봤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밑꼬리라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라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그어놨던 저항
저항대, 아, 1,500원 부근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여기를 또 맞고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가가 거의 근처에서 딱 시작을 했는데, 이 부근 또 다시 맞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제도 뚫었다가 음봉 만들면서 또 빠져버렸고요. 계속해서 이게 좀, 이렇게 올려치지 못하는 느낌. 여기서 끌어올려서 여기 위에서 양봉 하나 만들고, 요런 식으로 만들고, 이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은, 이거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또못 뚫고, 지금 이 10,000원이랑, 여기 1,500원, 요 사이에서, 이 작은 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다들 지치시는 거죠. 이 오로라라는 기억이, 시세 줄때 이렇게 줬다가도 또 윗꼬리 주고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또 물리신 분들 고생하고, 좀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애매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날 테마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딱히 이제 완구 쪽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테마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작년 5월 보면은 어린이날 근처 그때 하락이 나왔죠. 어린이날 전 5월 4일에 5% 빠졌어요. 그 다음날 6%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자 5월 여기도 어린이날 앞두고 그냥 줄줄줄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어린이날 테마 그런 거 없거든요. 시장에 어린이날 테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항상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테마라는 게 반복되다 보면은 굉장히 약해지고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매년 찾아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약해져 버리죠. 약해져 버려서 올해 조금 왔을 때도 별로 이 테마가 제대로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미세먼지 같은 그런 환경 요인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휴일로 정해놓은 어린이날 테마 그거는 그런 거 보시고 투자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걸로 보시면 안 되고, 스마트 스터디. 아기상어 그거 하나만 보시고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저출산. 저출산. 이것도 뭐 대책 나와도 오로라 시세가 좀 약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대선 테마로 가잖아요. 대선 테마로 가면 어떤 후보의 이제 그런, 관련주로도 될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오로라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올라오는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매일 7시 40분부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주의사항 읽어보시고요. 전일 미국 증시를 이렇게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제 장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9시에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BGF 현재가 7,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를 무료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상승이 나오고 수익 실현까지 안내해드립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에서 안내드리는 무료 추천 종목은 모두 이제 초단타로 단기로 진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